전북 날아간 것 같은 기분이야. 나 학교 밖에 거의 나가본 적 없어서 완전 설레. 나 서울 가면 마약 떡볶이부터 먹어야지. 그럼 샤넬은 MSG, 내 손은 MRC. 나 간만에 사이판 한판 할까. 나네 같이 가자. 나는 빼줘. 진형도는 개판 중이거든. 서울 가면 전자상가부터 가봐야겠어. 근데 말이 여행이지 이상한 데 가둬놓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을 거래. 우리가 묵는 데가 왕창 내 계열사 중 최고급 호텔이라던데. 야, 진짜? 진짜? 아, 우리 계열사의 아쿠아리움, 워터파크, 놀이공원 없는 거 없으니까 다 말해. 다 데려가 줄게. 정말? 어, 어디 가지? 놀이공원. 에이, 야, 아쿠아리움이 더 우아하지 않냐? 어, 순덕아! 어? 우리 수련여행 얘기 중이었어. 너 뭐 할 거야? 아, 난 못 갈 거 같아. 왜? 너 가고 싶어 했잖아. 그래, 순덕이 네가 빠지면 돼? 안 되지. 알바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요즘 아줌마도 일이 생기셔서 아빠 식사도 챙겨드려야 되고. 왜 그런 게 어딨어. 같이 가. 재밌게 놀다 와. 누가 자신이 없대? 좋아. 협상 종료. 그럼 소원 들어주기 콜이다. 그놈의 소원이 도대체 뭔데 그래? 우리 데이트나 한번 하자. KBS